대한민국 최고의 춤꾼, 춤추는 타이슨, 박진영. 한번 봐도 잘 잊혀지지 않는 박진영의 춤은 늘 화제가 되었는데. 아니, 네, 이거. 이렇게 코 잡고 추는 춤이라든지. 날 떠나지 마. 일단 저는 그 말, 날 떠나지 마에서 그 엉덩이 춤이랑 농구공을 튀기는 듯하게 움직이는 그런 춤과 반짝이 바지와 쫄 망사 티셔츠와 그 탭댄스. 그리고 허니에서 나왔던 정장을 입고 추는 약간 그 올드스쿨 춤 중에 하나거든요. 근데 그런 춤도 굉장히 인상에 남았었는데요. 박진영 씨는 춤보다도 그 선정적인 안무와 언행? 언행들이 더 많이 이슈가 됐었죠. 유연하면서도 절제된 파워 넘치는 댄싱을 보여주는 박진영이 최고의 춤꾼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? 약간 이국적인 외모와 그 긴 팔다리?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고 봐요. 댄스 아티스트들 보면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거든요. 근데 춤을 추실 때 굉장히 작은 동작을 하셔도 남들보다 훨씬 커 보이는 그런 또 장점이 있으시잖아요. 타고난 뭔가 그런 재능은 무시 못할 것 같아요. 박진영이 그때 그 춤들을 지금 다시 춘다면 잘 출 수 있을까? 네, 그러시겠죠. 저희가 아무 관절에 좀 무리가 오시지 않을까요? 저는 어떡하셨거든요. 저는 더 파워풀한 춤을 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? 시력이 떨어져도 아마 2시간 콘서트 하라고 하면 못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뭐 한 곡, 두 곡 정도는 예전과 같이 완벽하게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워낙 끼가 많으시니까 또 가능하실 것도 같아요. 저 최근에 봤는데 그때 한번 빅쇼 같이 해가지고 나오셔서 박진영 씨 그 퍼레이드 했었거든요. 자기 옛날 노래를 붙여놓은 거 있는데 거기서 에이 왔었다 그거 있는데 그거 한국 하잖아요. 그러면 끝까지 멋있게 들어보래. 괜찮던데요? 박진영과 박진영이 키운 비가 춤 대결을 한다면 과연 누가 이길까? 워낙 비의 춤과 박진영 씨 춤은 춤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. 어떻게 점수를 매겨야 할지 굉장히 곤란할 것 같은데. 근데 그걸 굳이 비교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.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는 파워 있고 근데 박진영 씨는 약간 섹시하고 그런 춤은 박진영 씨가 더 잘 출 것 같아요. 비를 보고 춤을 제일 잘 춘다고 이런 말들을 하시고 그래서 눈들이 많이 낮아지신 것 같아요. 박진영은 컴백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는데 얼굴을 보면은 예전 그대로예요. 지금 나와도 댄스로 안 하실 것 같고요. BC 정도의 스타를 키워낼 그런 실력이라면은 박진영 씨 지금 나와도 충분히 가능성 있죠. 그 뭔가 다른 아이템이 있으실 거예요. 만약에 음반을 낸다면은 탭댄스 가실 것 같아요.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. 스윙이나 재즈 스윙 그리고 탭댄스 같은 거 하시면 멋있을 것 같아요. 가만 있어. 혹시 이거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건 아닐까? 훌륭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BC하고 서서 비교 당하진 않을 것 같아. 저라면. 맞다. 그럴 필요 굳이 없다. 박진영의 화려한 컴백이 기대된다. 빨려 들어갈 것 같은 댄싱머신 월드스타 B. 팬클럽으로 살짝 데뷔했던 B는 박진영과 박지윤의 백업 댄서로 실력을 키운 뒤 2002년 나쁜 남자로 데뷔한다. 제가 인터넷 상으로 되게 많이 봤는데요. B의 그 3단 꺾기라는 춤과 이치레이닝인가? 이치레이닝에서 그 가슴으로 이렇게 숨 쉬는 춤. 매운 거 먹고 추는 춤. 뭐 태양을 피하는 춤 여러 가지 있잖아요. 요즘에 부른 노래가 뭐죠? 이게 무슨 춤이죠? 런닝 복귀 춤? 아, I'm coming. 그런 춤들이 기억이 남아요. 아니면 뭐 요 춤이죠. 안경 때문에 돈을 정말 많이 썼어요. 대한민국 난닝구를 모두 울려버린 이 춤까지 인상적인 안무와 절도 있는 동작으로 수많은 춤을 유행시켰으니 춤을 잘 추는 바디가 따로 있다는데 사실 똑같아요. 뭐. 보통 춤 추는 사람들 보면 무용수의 조건이 있는데 일단 얼굴이 작아야 되고요. 그리고 목이 길면 좋고요. 키가 큰 사람은 팔이 다리보다 길게 보이면 더 좋아요. 춤 잘 추기가 힘들다고 해요. 손발이 길어서 그리고 발은 분명히 커야 돼요. 그걸 컨트롤하는 게 아주 어렵대요. 이게 완벽한 무용수의 조건이라고요. 얼굴이 작아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죠? 그래야지 몸이 길어 보이죠. 유리하긴 한데 그냥 사람을 봤을 때 힙합 옷을 입혀놔도 육중심 이상의 몸이 많아져야 되고 일단 체격 조건도 너무
멋있으시니까. 그 8등신까지 나눠줬거든요. 더 좋죠. 184cm의 큰 키와 긴 팔다리, 여기에 작은 얼굴까지. 신이 주신 완벽한 바디가 아닐 수 없다. 스승이자 사장님인 박진영과 제자이자 사원인 비의 춤을 비교해본다면? 컨디션이 많이 안 좋은데. 지금의 박진영 씨하고 비교하면, 아니 예전의 박진영 씨하고 비교하자면? 박진영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섹시가 더욱더 부각되는 느낌이랄까? 감정이 춤에 나오는 것 같아요. 표정에서도 그렇고요. 박진영 선생님은 이제 필이 좋죠. 손동작에서도 그렇고. 저는 지금 박진영 선생님이랑 비랑 배틀을 해도 누가 이길지 모른다고 생각을 해요. 비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막 올라오는 듯한 그 파워풀한 그 댄스. 이제 비는 테크닉이 좋고요. 바비는 얼마나 훌륭했을까. 세미너가 느껴지고. 바비는 얼마나 훌륭했을까. 그 댄스가 세미너가 느껴지고. 여성분들이 그냥 쓰러지시던데요. 아, 어렵다.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박진영과 비. 둘 다 최고의 춤꾼임에 틀림없다.